좋아. 피하고 바른 버프라. 어? 뛰면 나도 뛰어. 그렇지. 좋아. 맞아. 그 누나는 동생들한테 고추 없는 형이야. 어 잠깐만 이거 팔고.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비에프 대검 좋았다. 가자 고고고. 붕으로 포킹. 야 미드라이너 같다. 약간 포킹만 하니까. 피하고 궁도 4개 채웠어. 어 블랑이가 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좋아. 오케이. 뭐야 형형 형형 아 하아 버섯을 저기다 깔아놓다니. 하아 버섯이 저기 있었네. 버섯만 아니었어도 살았는데 아깝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아. 가능성이 있어. 우리 억제기 몇개 까졌지? 2개? 억제기는 다시 재생성 되니까. 억제기 재생성 되니까 금방 나오잖아. 이거 하나 민첩성의 망토 하나. 좋아 좋아. 이판 진드님 감사합니다. 앉아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판이에요. 공격기 발동.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잘 알아요님 감사합니다. 워비, 우리 손주 고추 한번 보자. 워비, 워비. 소주님, 사사사사님 감사합니다. 대기하자. 코코 BJ님 감사합니다. 르블랑 우리 손녀 힘내라. 이길 수 있어. 대기 결파.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죽여. 대학생님 초콜릿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뭐야 이거? 다 어디 갔어? 르블랑 알리 남았잖아. 빨리 막아. 막아야 돼 친구들아. 막아. 쌍둥이 나가면 안 돼. 이거 없애. 야 이거 그대로 그냥 준다. 친구들아. 돌아와! 돌 하루방들아! 돌아와! 안 돌아오면 너희 얼굴 모아이 석상이다! 돌아와! 야 이걸 없애야지 이거를! 이거 없애 이거 좋아! 아 이건 생각이 깊네 알리스타가. 그렇지 역시 나와 마음이 맞는 바텀기로야. 좋아 그대로 바론으로 와. 바론으로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고. 아니 유성가? 이거 어떻게 번역해 이거를? 이게 뭐야 이거? 모르겠다. 번역할 수 없구나. 마관신을 가야겠어.
좋아. 티모에 대한 분노 에너지를 쌓는 르블랑의 전투력 올리기 작전 좋았다. 옛날에 저기 초사이언 처음으로 나메크별에서 손오공이 프리더전에서 변신할 때 그때 이제 초사이언이 되는 그 방법이 분노 에너지로 초사이언 되는 거였거든. 좋아. 분노하면 전투력이 강해지는 건 당연한 것이지. 일단 집에 가서 마간신 사야겠어요. 마간신만 있으면 제 딜량이 엄청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가자. 작스코님 구랭구랭구랭님 감사합니다. 오 버섯 먹었어. 우리가 먹었군. 야 저거 오케이 굿. 와 나 딜 엄청 세다. 이거 내가 정신만 차리고 하면 이기겠다. 내가 딜이 굉장히 세다. 알리스타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안 막을 수 있어. 알리스타가 개피기 때문에 충분히 막아.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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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도망가! 알리 못 막는다 그랬잖아 알리! 아, 알리!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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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다. 다음에 또 보자. 즐거웠다. 어? 아 딜은 제일 많이 넣긴 했는데 그래도 좀 팀원들에게 이, 승리를 못 줘가지고 좀 미안하네. 아 그래 나는 나 같은 놈은 4티어도 벅차. 나 같은 놈은 5티어로 가야 돼. 수고요. 나는 5티어로 가야 돼 솔직히. 난 5티어로 가야 돼. 아 5티어 가야 돼 나는.